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이 오는 16일 주지 소임을 내려놓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경 야부송 강의는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1년 10개월의 주지 소임 소회를 남동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3년 12월 서울 봉은사 25대 주지로 취임한 원학스님. 원학스님은 1년 10개월간의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중창불사 착수,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재정, 가람 정비 등 굵직굵직한 불사들을 이뤄냈습니다. 원학스님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봉은사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중창불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중복 규제로 건물 신축 등을 제약받다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중창불사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단 흘러내고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을 수 있는 재정을 국고와 또 자체 자부담 비용을 확보해가지고 해놓았다는 것. 이외에도 불교계 최초 사찰 국악합주단인 봉은국악합주단을 창단하는 등 지역과 문화포교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종로 개축 문제를 시작으로 일부 신도들과 마찰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원학스님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를 취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법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먼저 봉헌사를 또 봉헌사 주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원학스님은 오는 16일을 마지막으로 주지 소임을 놓지만 봉은사 회주로 현재 진행 중인 금강경 야부송 강의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이 좋은 가을 날씨에 노란 국화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먹을 갈아놓고 한번 그릴 수 있다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거워요.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